소주가 불러일으킨 저도주 열풍이 위스키 시장에도 불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공급업체인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저도 양주인 에클라바이 임페리얼을 내일 공개합니다. 부산 경남 위스키 시장에 먼저 공급될 에클라바이 임페리얼은 알코올 도수 31도로 석류향을 첨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롯데주류가 출시한 알코올 도수 35도의 주피터 마일드 블루 17은 지난 5월까지 4만 병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달 디아지오 코리아가 선보인 윈저 W 아이즈는 부산 영남 지역에 이어 이달 초 제주 지역으로 판매 범위를 넓혔습니다. 윈저 W 아이즈는 출시 두 달 만에 초도 물량이 모두 완판됐습니다. 가장 먼저 저도주 위스키 포문을 연 골든블루의 경우 현재 위스키 시장 최대 격전주로 불리는 부산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기록하며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